여기서부터 오산 보건소까지 가는 게 지금 B 코스예요. 그 보건소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A 코스고, 보건소에서 송탄 산업단지까지 가는 게 C 코스고, 거기서 다시 보건소까지 오는 게 D 코스예요. 네 개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시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에 타시면 의자 맞추고 안전벨트 매고 사이드 미러 보이죠?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자, 사이드 미러 맞췄는데, 자, 차로 변경을 내가 이제 할 거예요, 그죠? 차로 변경하는데 이 사이드 미러 절반, 절반 있죠? 이 절반 위에 차가 있으면 차로 변경 가능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차가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차가 확 커지는 느낌, 커지는 뒤에 보면 확 왼쪽 한번 봐봐요. 확 커지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 있는 차들 보세요. 그게 사이드 미러 절반 위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차가 확 커지는 느낌 들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두 가지만 명심하면 돼요. 내가 갑자기 핸들을 우회전 차가 나올 것 같아. 확 꺾는 거 이거 안 돼. 왜냐하면 꺾어도 제가 꺾어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대로 꺾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급브레이크 끽 이거 안 돼요. 두 가지 하지 마세요. 내가 위험하면 내가 밟을게요. 본인이 편안하게 운전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자, 차에 타시면 잘 기억하세요. 차에 타시면 의자 맞추고 사이드 미러 조절하고 안전벨트 맨다. 아셨죠? 자, 깜빡이 끄시고, 자,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출발 준비 됐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럼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릅니다. 주행 시험을 그러면 시작합니다. 좌측 깜빡이 먼저 켜고 출발하십시오. 자, 그리고 제한 속도 여기 보면 불 들어와 있죠? 내리고, 이거 안 내리면 실전 감점이에요. 네. 자, 기어를 N까지만 넣으세요. N, 요까지. 예. 기어를 잡고 있고, 잡고 있어요. 왼쪽 걸 보세요. 없죠? 기어 당기세요, 이제. 네. 당기고, 출발. 엑셀 살짝 밟아요. 엑셀. 그렇죠. 아, 한 번 더 보고. 네. 깜빡이 꺼주시고, 네. 엑셀 밟으세요, 계속. 브레이크 안 써요, 이제. 네. 엑셀 밟으세요. 자, 좌측 깜빡이 켜세요. 자, 왼쪽 안전하기 보세요. 고개 돌려서 봐야 돼요. 거울만 보면 안 돼요. 그렇지, 앞에 보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앞에 보세요. 깜빡이 꺼주시고. 자, 본인 몸이 어떻게 가는지 잘 보세요. 내가 조금만 잡아줄 테니까 한 시간은. 자, 신호등 빨간불이죠? 이제 브레이크 발을 얹고, 예, 조금씩 천천히 눌러주세요. 더 눌러세요. 조금만 더 눌러보세요. 약 500m 앞. 브레이크 살짝 떼세요. 정지입니다. 그렇지, 다시 브레이크 눌러요. 정지. 그렇죠. 기어 중립.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자, 파란불 들어오면 당깁니다. 이걸 예. 봐도 돼요. N 돼 있죠? 예. 중립이에요. D가 드라이브고, 예. 계기판을 봐도 돼요. 자, D 놓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 자, B 코스는 차로 변경 여기서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차로 변경 없어요. 자, 이렇게. 핸들 조금만 더 가볍게 잡아보세요. 힘을 빼고. 그렇죠. 그렇지, 좋아요. 엑셀 힘 빼고 약간 빠르다 싶으면, 예. 그렇지. 약 300m 앞 정회전입니다. 자, 이때쯤 브레이크 발 얹어요. 예. 힘은 빼고, 어차피 빨간 불이니까. 예. 약 150m 좌측 깜빡이 켜고 정회전입니다. 예. 이제 브레이크 조금 더 누르고 정회전입니다. 살짝 떼고. 그렇죠. 다시 살짝 누르고, 살짝, 예.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조금만 더 앞으로 떼요. 예. 스탑, 됐어요. 스탑. 예. 뒷바퀴 살짝 보이게, 중립. 예. 자, 좌회전할 건데, 여기 1차로 차 쳐다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저 크게 돌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돌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기어 넣고, 자, 브레이크 떼고, 엑셀 살짝 밟아주시고, 예. 자, 엑셀 힘 빼고, 자, 왼쪽 보면서, 엑셀 맞지 마요.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이처럼 보이죠? 자, 이제 엑셀 밟고, 이렇게. 알겠죠? 예. 제한속도 60km 구간. 자, 멀리 보세요. 차 쳐다보지 말고. 2시까지 직진입니다. 엑셀 계속 밟으면 속도 계속 올라가니까 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계기판은 잠깐씩 한번 보는 건 괜찮아요. 0.1초만. 예, 엑셀 계속 살짝 누르고, 엑셀, 오르막에서는 엑셀 눌러주고,
멀리 한번 보세요. 본인 몸이 어떻게 하는지. 자, 오른쪽으로 힘이 자꾸 쏠리는 것 같아요. 힘 빼고, 엑셀힘 빼고, 엑셀힘 빼고, 엑셀힘 빼고, 엑셀힘 빼고. 네. 70대면 실격이니까. 네. 발은 엑셀에 놔두세요. 힘만 빼고 그냥 들고 있으란 얘기예요. 네. 다시 엑셀 살짝 누르고. 그렇지. 다시 엑셀 힘 빼고. 다시 엑셀 살짝 밟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네, 좋아요. 잠시만요. 네. 본인 몸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그렇죠. 속도 좋아요. 네. 자, 빨간불이죠? 내리막이죠? 브레이크 발언지고. 잠시 후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네, 속도 조금씩 줄이고 떼고. 네, 다시 살짝 누르고. 그렇죠. 브레이크 그렇게 나눠 쓰는 거예요. 네. 네, 다시 살짝 누르고. 그렇지. 제한속도 30km 좀 더 누르고. 구간입니다. 네, 좀 더 누르고. 자, 살짝 떼고 다시 살짝 누르고 스탑. 잘했어요. 중립. 네. 그리고 엄지를 너무 이렇게 넣지 마요. 바깥으로 살짝 빼요. 네. 그렇죠. 자꾸 넣으면 힘이 들어가요, 여기 엄지에. 그래서 핸들이 자꾸 움직여버려요. 자, 주황색 불 들어오, 초록 불 들어오면 기어에만 손을 가세요. 바꾸지 말고 이 차가 출발하는 거 보고 당기세요. 알겠죠? 네. 자, 여기서는 어디를 보고요? 30km예요. 엑셀을 밟았다 뗐다 반복하셔야 돼요. 딱 엑셀을 싹싹 갔다가 올라온다. 엑셀 떼. 다시 엑셀 투. 다시 엑셀 떼. 다시 엑셀 살짝. 다시 엑셀 떼. 알겠죠? 계기판을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요. 2초 보고 1초 보고. 2초 보고 1초 보고. 2초 보고 1초 보고. 알겠죠? 뒤에서 빵빵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괜찮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자, 기어 잡고. 아직 기다려요. 앞에 차 가는 거 보고. 당겨. 브레이크 떼고. 엑셀 살짝. 좀 더. 그렇죠. 네, 좋아요. 엑셀 살짝. 떼고. 그렇죠. 그렇죠. 떼고. 떼고, 떼고, 떼고. 자, 쏠리면 안 돼요. 다시 엑셀 투. 떼고. 다시 엑셀 살짝 떼고. 그렇지. 다시 엑셀 살짝. 그렇죠. 잘하네. 예, 떼고.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예.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살짝 눌러주고. 예, 더 눌러주고. 예, 떼고 스탑. 정지. 잘했어요. 중립. 중립 까먹으면 안 돼요. 예. 감점 5점씩 되니까. 예. 이렇게 하면 감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해야 돼. 70점이 합격이니까 한번 감점 먹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예, 왼쪽 차선 한번 잘 봐요. 본인 손등에 이렇게, 아니 이렇게 편하게 봐요. 고개 살짝만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 들 거예요. 그죠? 앞에 여기 차선 흰 선, 그죠? 예. 흰 선이 내 손등을 살짝 스친다는 느낌. 예. 자, 초록불 들어왔죠? 기어 잡고 있고. 앞차 이거 빨간불 꺼지면 당기면 돼요. 자, 당기고 엑셀 살짝. 엑셀 힘 빼고 다시 엑셀 살짝. 엑셀 힘 빼고. 네, 좋아요. 다시 엑셀. 자, 어리보 끝났어요. 이제 속도 올려도 돼요. 자, 오른쪽 횡단보도 5초 나왔죠? 4초? 계속 밟아요.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아, 지금 괜찮아. 60km 구간. 네. 앞차랑 가까워지면 엑셀 힘 빼고. 엑셀 힘 빼고. 네. 네, 됐어요.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아, 차로 안 바뀌어요. 그냥 여기서 좌회전할 거예요.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좌측값 밝히고. 화살표 좌회전 되죠, 그죠? 네. 좌회전입니다. 정지, 떼고, 살짝, 스탑. 됐어요. 이런 식으로. 중립. 네. 자, 돌면서 오른쪽 끝으로 붙을 거예요. 오른쪽 끝으로. 마찬가지. 여기 지금 오르막이죠? 오르막일 땐 차들이 다 빨리 달릴 거예요.
엑셀 좀 밟아주고 꺾는 순간 보세요. 엑셀 밟을 때 꺾는 순간은 발을 브레이크 살짝 얹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여기 내리막이거든요. 내리막이니까 속도가 붙어버릴 거예요. 그죠? 네. 자, 잡고 있고 파란불 들어왔으니까 네. 앞차 꺼지면 자 땡기고 엑셀 살짝 좀 더 밟고 그렇지. 이제 그만 밟고 자 살짝 돌리고 이렇게 왼쪽 보면서 예, 그만 밟고 발을 브레이크 이렇게 흔들고 예, 이렇게 제한 속도 80km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자 브레이크 발 다시 엑셀 예. 항상 직진이 우선이에요. 핸들 조금만 더 가볍게 잡아요.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빼고. 옆길입니다. 속도 위반하면 실격되니까 약 15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이어서 자 브레이크 밟아주고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속도 좀 더 줄이고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더 줄이고 더 줄이고 살짝 떼고 살짝 떼고 그렇죠. 자 마무리 브레이크 스톱 좌회전입니다. 너무 가까워요. 네, 다음에 밖에 안 보이죠. 밖에 보이게 네. 자 기어 넣고 출발 엑셀 살짝 밟고 엑셀 아니 엑셀 밟고 가세요. 엑셀 밟고 그만 밟고 브레이크 밟아주고 이렇게 4차로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천천히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브레이크 밟아주고 속도 더 줄이고 우회전입니다. 네, 더 줄이고 떼고 좀 더 줄이고 떼고 자 떼고 브레이크 떼고 네, 브레이크 떼고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아, 엑셀 밟지 말고 아직 이렇게 신호등 파란불 정지 정지 네. 정지 여기 빨간불 가면 실격이에요. 자 여기 깜빡깜빡하면 이제는 사람 없으면 가도 돼요. 사람 있죠? 아직 가면 안 되죠. 사람 있으니까. 사람 없으면 가도 되네. 여기로 가면서 깜빡이 켜고 들어갈 거예요. 자, 보시고. 이제 키어 잡고 있어도 되겠네요. 그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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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어 넣고. 자, 브레이크 떼고. 좌측 깜빡이 켜고. 엑셀 밟고. 네, 좀 더 밟고. 자, 왼쪽 보세요. 왼쪽.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인내시까지 직진입니다. 핸들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천천히. 앞차 가까워지잖아. 브레이크 써야죠. 천천히 천천히 브레이크 있어야지. 브레이크 있어. 더 눌러요. 더 눌러요. 더 눌러야지. 더 눌러야지. 그렇지. 떼고. 너무 급브레이크다. 그렇지? 엑셀 수 잡지 말고. 엑셀 살짝 밟고. 항상 저러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예. 왜냐면 우측 깜빡이 켰잖아.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자 브레이크 밟아주고 운전은 브레이크를 잘 써야 돼요. 예. 그리고 핸들 가볍게 잡고 자꾸 본인 손목 힘에 있어서 자꾸 돌아가면 안 돼요. 핸들은 가만히 잡고 있으면 가운데로 가려고 그러거든.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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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어 중립 기어 잡고 있고요. 예. 자, 당기고, 출발. 브레이크 바람지고, 더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자, 차 오른쪽 쏠려요. 안 쏠리게. 네. 중립. 네. 네. 쏠렸잖아. 그죠? 선을 밟고 있잖아. 그죠? 네. 엑셀 밟지 말고, 엑셀 밟지 말고.
밟을 필요 없는 거야, 아직. 예. 예. 엑셀 밟고. 이제 속도 올려줍니다. 쏠리지 말고요. 멀리 보세요. 땅 보면 안 돼. 차 보지 말고요. 예. 옆에 차 쳐다보지 마세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예. 떼고. 엑셀. 몸에 많이 힘이 들어가 있어. 힘을 좀 빼야 돼, 몸에 자꾸. 어깨도 힘 좀 빼시고. 자, 발은 브레이크 얹으시고. 예. 눌러주고. 예, 살짝 떼요.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브레이크 밟을 때. 예, 스탑, 중립. 발끝으로 너무 힘을 주고 누른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보세요. 가볍게 쓰시면 돼요. 가볍게. 엑셀,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절반만 밟으면 돼요. 절반만. 알겠죠? 그리고 이 엄지발가락 보이죠? 이 엄지발가락 쪽에서 이렇게 밟아주면 돼요. 너무 이렇게 들어가면 힘이 많이 들어가요. 살짝 발끝으로. 예. 발볼 있죠? 발볼. 발볼로 누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발바닥으로 누르려 하지 말고요. 자, 기어 잡고. 아직 기어 잡고. 당기고 출발. 원인 시험 볼 때 빵 누르지 마세요. 자, 그대로. 자, 본인 몸이 어떻게 달리는지 잘 보세요. 네, 속도 좋아요. 요 속도로 시험 보면 돼.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우측간 밝히고 속도 줄이면서 속도 줄이고 줄이고 네, 줄이고 네. 우회전입니다. 힘 약간 빼고 네, 다시 마무리 정지 됐어요. 스탑 잘했어요. 중립. 자, 여기 이제 우회전 할 때 이렇게 합류를 해요. 이쪽에서 오는 차 이쪽에서 오는 차 합류하니까 고개 아까 봤죠? 이렇게 돌리는 거 고개 제대로 돌려줘야 돼요. 몸이 돌아가야 돼요. 예, 네, 그렇지. 그런 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개만 갖다 가면 안 보여요. 저쪽에서 오는 차를 봐야 되기 때문에. 봐봐요. 내가 여기로 들어가는데 여기 오는 차를 봐야 돼요. 고개를 까딱 돌리면 여기밖에 안 보여요. 여기서 오는 걸 봐야 돼요. 안 보면 난리 나니까. 합류기 때문에. 아셨죠? 네. 고개 돌리고 없으면 바로 앞을 보셔야 돼.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고개를 이쪽으로 돌렸을 때 이쪽에서 사람이 건널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 보고 있다가 차 가면 사람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타닥! 아셨죠? 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자, 기어 잡고 있고. 자, 이제 기어 넣고, 자, 엑셀로 가면 됩니다. 자, 이 차 따라가면 돼요. 자, 엑셀 살짝 툭.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밟지 말고. 예. 자, 왼쪽 고개 돌려보고, 없죠? 예, 그렇지. 앞에 보고 빨리. 예, 그렇지. 엑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차가 오면 정지고요. 예. 브레이크 발, 속도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약 300m 앞. 시험을 종료합니다. 깜빡이 꺼주시고, 중립. 자, 기어 놓고, 출발. 이게 돌아가 넓죠, 그죠? 이렇게 가운데로 가면 돼, 그냥. 자, 이제 브레이크 발 얹고, 자, 우측 깜빡입니다. 브레이크 힘을 약 빼시고. 50m 앞.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오른쪽 걸어 보세요. 오토바이 있나? 없죠? 앞에 보시고.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속도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스탑. 정지. 파킹. 주석 올리고, 누르지 말고 올려요. 그렇죠? 그 다음 깜빡이 끄지 말고, 시동 끄고. 완전히 돌려요. 눌러서 돌려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 꺼지게. 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시험을 알겠죠? 종료합니다. 네. 자, 시동 걸고.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제가 감점을 줄 거예요. 감점을 줘서, 예, 불합격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배운 거를 그대로 천천히, 급하게 할 게 없으니까, 예. 배운 대로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예. 원칙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 장래 기능 했듯이, 예? 원칙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좀 뒤로 뺄게요. 자, 브레이크 떼세요. 좀 뒤로 뺄게요. 앞차가 있으니까. 자, 모의고사 할 겁니다. 자, 발은 브레이크 있어야지, 지금은요. 자, 출발 준비 되셨나요? 자, 출발.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브레이크 밟아야지. 자, 2차로로 가면 됩니다. 엑셀 밟지 말고. 그렇지. 안전하게 들어가고 난다. 더 돌려요. 2차로지. 약 500m 앞 정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정회전입니다. 차가 좀 쏠려 있어요, 왼쪽으로. 약 150m 앞 정회전입니다. 정회전입니다. 2차로로 자, 방향지도 늦게 키네. 감점 떨어지죠, 그죠? 미리 키세요, 다음에는. 약 2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이리로 들어가야지. 이리로 들어가야지, 이리로. 그게 우회전 안 되죠. 우회전입니다. 정지해야지. 정지하고 보고 가야죠, 그죠? 그죠? 정지하라고 했잖아요. 빨간불이면. 그죠? 기억나죠? 정지하고 왼쪽 보고, 왼쪽 봐야죠?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우회전 할 때 내가 아까 직진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천천히 하라고 했죠? 의외로 빨리. 빨리 감점되잖아. 실격대도 되고. 그죠? 빨리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제가. 두려워하지 말고 무지 천천히. 장례 기능 하듯이. 우회전은. 오케이? 장례 기능 한 거 기억나죠? 우회전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 속도로 하라는 얘기예요. 천천히 돌잖아, 저 차도. 그죠? 빠르다 싶으면 엑셀 조절을 하세요. 무조건 달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주유소 지나면 우측으로 차로 변경 한번 할 거예요. 아,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지. 여기서 지나서 3차로요. 주유소 보이죠? 지나서 3차로 옮기는 거 기억해야 돼요. 이쪽으로 가요? 네, 오로지 3차로. 이쪽이 아니라 3차로. 지금 2차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깜빡이 키고 옮기라는 얘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켜야죠, 깜빡이 왜 안 켜? 번거. 시험 볼 때 본인 다 알아서 해야 돼요. 깜빡이 꺼줘야지. 예, D. 아까 했잖아요. 기억나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속도. 약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너무 빨라요.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방금 실격 돌파했어요.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속도 위반으로 71km까지 올라갔어. 조금만 더 달렸으면 실격되는 거예요. 속도 위반 조심하라 그랬죠, 그죠? 한 방에 실격돼버리는 거예요.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장례 기능 보듯이. 장례 기능 더 줄여야 지금 30km야.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못 가면 요 앞에 정지해도 괜찮아요. 못 가면 정지. 기다려, 정지. 못 가면 기다려. 붙이면 안 돼. 중립나야죠. 못 가면. 못 가면 중립나야지. 차가 있잖아, 오잖아. 중립나야지. 중립. 못 가면 중립나야지. 안 보이잖아. 저차 때문에 안 보이잖아. 그죠? 거의 안 보여요. 달려오는 게 안 보이죠? 시야를 가리니까. 안전하면 가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거울로 가도 되겠네, 그죠? 핸들 꺾어야지. 핸들 너무 많이 꺾었죠? 저까지 나가잖아, 그죠? 핸들 그렇게 많이 꺾을 필요 없죠, 그죠? 이거 잘해야 돼. 그러면 지금 만약에 모의고사를 봤다, 시험을 봤다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본인이 다 해야 돼. 그러면 시험 봤을 때 이거 못하면은 시험 불합격인 거야. 바로 실격시킨다고. 알겠죠? 너무, 그리고 엑셀 너무 많이 밟아. 너무 속도를 자꾸 올린다고, 너무. 약간 오른쪽. 요 앞에까지. 엑셀 밟지 말고. 브레이크 맞대도 차 가잖아요. 그죠? 기능 때 해봤죠? 가면 안 되죠, 이제? 예. 아까 71km까지 올라갔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만 더 갔으면 실격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통통 뺐다고 막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법규가 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속도 초과 법규. 계기판을 잠깐씩 보세요. 바늘이 70까지 올라가나, 잠깐씩 봐야 됩니다. 앞만 보고 가면 안 돼요. 가끔 한 번씩 탁 보고 앞에 보고 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사람 있으니까 못 들고 서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우회전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막 같이 뭐 달려오면서 그렇게 막 세게 달려오면서 우회전 하려고 하면 안 돼. 출발.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감춰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부드럽게 하자. 우측 깜빡해야죠. 항상 여유있게. 아까 내가 운전한 거 봤죠? 내가 할 때 항상 여유있게 멈추잖아요. 여유있게. 다 와가지고 같이 발부를 하지 말고. 자, 기어 미중립 감춰 항상 안 돼요. 우회전입니다. 그렇죠. 잘 봤어요.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우측 버스 정장에 마무리할게요. 네. 천천히 가야죠. 속도 발에 브레이크 가야죠. 깜빡이도 더 줄이고. 자, 우측에 보세요. 없죠? 오토바이. 네, 봐야 돼요. 그 들어가도 오토바이 오면 치는 거니까. 자, 앞에. 네.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브레이크 조금만 더 부드럽게 써요. 네. 꺼야 돼, 항상. 항상, 알아서 꺼야 돼요. 얘기 안 해줘요. 더 잘해야 돼. 중요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